저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네? 무속인들을 뵙기도 하지만 전화통화도 하는 것 같고 전화통화로요? 요 최근에 한 3개월, 3, 4개월 정도에 네. 그 이제 동생이 됐는데 나는 굿 같은 거는 할 줄 모르고 내 조상을 달래줘야 하는 건 있는 건 알겠는데 모르니 그냥 나를 위해서 좀 빌어는 줘라 그래서 좋은 초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정도에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. 그 친구는 내가 밀양김이라는 걸 몰라요. 근데 언니나 밀양 쪽에 가는데 갑자기 큰 나무를 봤는데 밀양 쪽인데 언니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. 밀양 쪽에 저희 조상들이 거의 계시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랑 지금 언니 동생 지내고 있어요. 잘하셨어요. 네, 네. 혹시 연정 씨도 신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? 신기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네. 연정 씨를 보면 그래요. 약간 사람은 태어나면서 조상이 있는 한은 어느 누구든 신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일반인도.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성이라 그러죠. 아 저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게 딱 맞는 거 있죠. 있어요. 그게 촉이거든요. 그 일반 우리가 말하면 기운이라고 해요. 그거 이제 조상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, 그렇죠. 예, 직감이라고 하죠. 네. 근데 연정 씨도 보면. 본인은 연정 씨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강해요. 아니 저 무속이라는 소리는 아니겠죠. 아니, 무속인이 아니라는 아니죠. 무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뛰어성이 굉장히 강한. 네.